엄청난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지금 시스템에서 과연 누가 지방에 그 환자도 많이 없는 곳에 자발적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보편 복지 차원으로 해결해야 되는 의료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단초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 지지하는 편입니다. 의사들이 어떤 의사로서의 소신보다 좀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은 미약세를 풍길 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달았는지 모를 악성 댓글은 그만! 이제부터는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댓영상으로 만드는 리플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플쇼 함승현입니다. 정부가 최근 공공의대 신설 등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해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협은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의협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댓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과연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문제제기인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지금 시스템에서 과연 누가 지방에 그 환자도 많이 없는 곳에 자발적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보편 복지 차원으로 해결해야 되는 의료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단초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 지지하는 편입니다. 의사들이 어떤 의사로서의 소신보다 좀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은 미약세를 풍길 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제대로 된 의료진을 양성하고 현재 개선이 필요한 의료계의 문제점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국적으로 그 지역 불균형 때문에 의사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4천 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또 그 내에서 또 다시 이제 지역 불균형을 결국 일어날 것이고 아무래도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의사가 곳곳으로 좀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먼저 발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게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 파업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의사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4대 의료 개혁으로 지역의사 특별 전형을 통해 많은 의사가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먼 훗날에는 다시 도심 지역으로 의료 인프라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실히 하고 특정과에 대한 집중 현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지역 간 의료 서비스를 해소시킨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의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좀 더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지역 의료 격차나 특정과들의 인력 부족 문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는 것에 앞서서 의료 환경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고 지역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러한 논의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형평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고려돼야 하는 민감하고도 어려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현재 의료진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천천히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의료진들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를 파업밖에 남겨두지 않고서 이런 일을 급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대에 대해서 물론 의사수 확충은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한 공공인프라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공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하필이면 왜 공공의대 확충에 대한 정책을 왜
지금 같은 타이밍에 나왔는지, 그 얘기가 나왔는지 그게 잘 의문이 들어서 약간 좀 정치적 의도도 좀 있는 정책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의료정책에 대하여 너무 섣부르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은 결국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텐데 이 납부한 세금만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의사들이 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인 외상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됐는지, 또 지방의료의 공백은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체계적으로 지방 병원들의 많은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대생을 많이 내린다고 지방으로 의사들이 많이 내려갈 거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의대생 수를 늘리는 거는 그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공의대 도입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취지에 올바르게 도입을 계속하고 싶다면은 뭐 의사협회나 아니면은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합을 해서 하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로 의사정원 늘리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알리는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그 당사자들이랑 논의를 더 한 다음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의대 정원을 확장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나 계획이 어떻게 연결이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지방에서 생활을 좀 했었는데 의료 관련된 시설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골에 더 많은 의사분들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본래 목적이나 취지에 있어서 그렇게 막 도리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도 쳐도 지금 시국이나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고 그리고 본래 뜻이 그런 쪽으로 의도되지 않았더라 해도 어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었고 정부 또한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비겁해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협회 즉 관계자들도 냉철하고 침착한 판단을 통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진과 이야기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4,000명이라는 꽤 많은 인원을 증원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제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한 후에 결정해도 충분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방의 의료시설이 확충되고 또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어떤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어느 정도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이 이루어진 채로 어떤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법률을 만든다든지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의료 시스템이 부족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의사들이 이제 많이 연관이 된 문제인 만큼 잘 협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서 그거에 맞게 또 병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병원이나 의사분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랑 의대생한테 뭐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 거 없이 강압적으로 좀 진행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좀 더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그 협상을 해도 될 텐데 지금 굳이 이 시기에 꼭 지금 이 시기에 그 추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의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 의료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향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다만 단순한 어떤 그런 정원 확장만 가기보다는 어떤 의료의 공공성을 특히 이제 좀 도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지방의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에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 이전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양질의 지역의료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2%, 반대한다는 의견은 60%, 그 외 기타 의견은 8%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의견 중에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에 동의하여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해결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 의견 중에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의료 인프라 확충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외 눈에 띄었던 의견은 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여 정원 확대로 생겨나는 밥그릇 싸움을 피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의료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때 의사협회와 정부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더 이상 큰 대립 없이 절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설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댓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리플쇼 함승연이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